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타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만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혼미난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고회말 투어 오시어 오늘은 고승환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네, 네, 오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 때 제가 올 때 좀 비가 좀 그쳐서, 네,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었고요. 네, 길이 좀 많이 막힐 줄 알고, 네, 일찍 나왔는데, 네, 안 밀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다행이네요.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네. 먼저 지난 시간 짤막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네, 뭐 신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방법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이 방법들이요? 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론만 빠삭하게 알고 있고요. 네. 네. 아직 경험은 못 해봤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한번 꼭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네.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제 강의하고 나서 일주일이 또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실행을 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네. 네, 또 이게 방송을 또 한번 볼 때는 또 이제 맞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네, 막상 또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밤새 또 이제 잊어먹는 이런 경우도 좀 있기, 그쵸, 때문에 어제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쵸? 때문에 오늘 자 그걸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이제 매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만 둬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네, 뭐 이제 신경 써서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방법,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방법만 제대로 좀 파악을 해도, 네, 충분히 좀 성공한 이제 강의가 이제 되기 때문에, 네, 이것만 좀 잘 해서 간단하게 사실 뭐 1번도 그렇게 중요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요. 2번보다, 네, 그리고 3번, 4번이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메모장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당일날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는 자, 그 종목을 보는 순간이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하고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높게 살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운이 좋아서 낮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낮게 사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사는 시점이 최저점이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가 꼭 저점에서 사고 팔 때 우리가 꼭 고점에서 살려는 이런 생각보다는, 네, 그냥 당일 최저점, 너무 저점도 아닌 그냥 한 무릎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내가 한 종목을 매수를 좀 하겠다라고 가정을 좀 했을 때 일단 내가 매수 금액을 보통 한 뭐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자, 이거를 자, 334나 442로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334로 나누면 300 400이 될 수 있고, 네, 442로 나누면 자 400 200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본인이 이제 나누고 싶은 대로 일단 나누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종목들이라는 게 내가 본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흔들림을 주다가 이제 등락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앞에 이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보고, 주가가 빠진다라면 밑에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매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단 강의를 좀 하면서 이따가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효과창을 보고서 이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네. 아무래도 이런 그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이따가 당일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에요. 네. 금요일에도 급상승을 했고요. 또 어제죠? 어제도 급상승을 했는데 어제 네. 맞죠? 네, 네. 이틀 동안의 급상승을 보이고 또 오늘도 1950선에 안착을 했어요. 네. 이제 FOMC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일단은 네.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상당히 이제 큰 변동성은 사실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연출이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기 총재 발언에 의해서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좀 해줬었는데 네. 그 효과가 사실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이제 단발성으로 그치고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못됐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번 주에 또 독일의 이제 24번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컨트롤폼 위칭데이도 있는데다가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호재가 연속적으로 그 힘이 반영이 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FOMC에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뭐 3차 양적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 다음 주는 좀 대형주의 상승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혹시 시장이 조금 뭐 조정을 준다던가 아니면 등락을 이용해서 대형주들이 살짝 좀 눌림을 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 다음 주 월화 정도를 이제 노려서 네. 네,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새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걸 보고서 이번에 이게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사서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그래서 당일날 결과가 완전히 나온 이후에 그게 이제 주가나 지수에 반영이 되는 흐름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번 FOMC 끝나고 지금까지 사고 싶어도 아마 확인하고 가려고 계속해서 안 사고 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게 좀 집중이 돼서 단기적으로 좀 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번 해서 수익을 좀 쌓기 위해서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주 월화 정도 이제 노려서 대형주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요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포인트, 40포인트를 가더라도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갔는데 요새는 너무 이제 한 번에 많이 쏠리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형성이 네. 되기 때문에 약간 미리 잡지 않으면 수익을 못 보고 나오는 경우가 네, 상당히 그렇죠.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자, 그 이제 전에 잡아서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챙긴 사람들은 이익을 받지만 네. 오르고 난 뒤에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 아니면 매수 가격 그대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 내일을 한번 타이밍으로 잡아서 대형주 한번 매수하셔서 월요일 정도 급등이 딱 나오면 그때 반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도 아마 그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대신 급등보다는 이제 보합선 내에서 아마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틀 안에 이익 실현해서 다시 좀 현금 확보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익을 보기 위한 이 매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종목을 잡는 방법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종목 선택했을 때 그걸 이제 최대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평선을 가지고 네. 자, 종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다 뭔지는 아마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제대로 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자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 잘 이제 한번 배워두시면 앞으로 그 어떤 기법보다 가장 이제 확실한 이제 기법으로서 기법을 하나 이제 체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먼저 말씀하시죠.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하면 우리가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뭔지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동평균선이 그 위치에 가 있는지, 네. 왜 이동평균선을 봐야지만 가장 그러니까 모든 이제 주식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 이동평균선을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표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면 왜 중요한지 그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왜 이제 필요로 하는지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 사례 그 중에서도 모든 이평선이 활용한 종목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 위치에 있는 이평선들이 어떻게 됐을 때 가장 이제 주가들이 강하게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뭐 기본적인 부분들만 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이동평균선의 개념. 지금 이동평균선은 자 기술적 분석의 자 기초 수단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차트 분석 방법 중에 하나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네. 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어떤 기법들 우리가 가장 이제 뭐 최근에 뭐 올림픽이나 어제 이제 축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화려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개인기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주식에서도 사실 수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수십 개의 이제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나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체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가르쳐 줘 봐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모든 기법 중에서 이동평균선, 우리가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도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동평균선 개념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자 이제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보고 대응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루하루 보고서 대응을 하려면 하루 종일 그냥 9시부터 3시까지 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제대로 대응조차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 돈이 이렇게 깎이는 걸 보는데 누가 마음 편하게 웃고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올라서 한 10만 원, 20만 원, 한 3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서 100만 원 정도 되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이렇게 딱 했는데 다음날 쏙 빠져요. 네. 그럼 50만 원 먹었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사람 자체가 일단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여기서 팔았으면 50만 원이라는 수익을 챙겼을 텐데 그쵸. 그걸 조금 더 올려 갖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나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 심리가 느껴지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 빠지려고 하면 여기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네. 되는지 상당히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빠져나올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참다 참다 손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네. 또 요새 종목들을 아마 보시면 장중에 한 2, 3% 정도까지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캔들 하나하나를 보고서 하기에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어렵듯이 주가의 이런 일시적인 왜곡, 9시부터 3시까지 주가는 항상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왜곡에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주가를 평균치를 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죠. 자, 그래서 이동 평균선의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즉,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추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하루에 하나씩 이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추세를 보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 수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수익이 작지만 추세를 보고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서 꾸준하게 들고 가면 10% 20%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선 뭐 기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도 사실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기법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개별주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거고 그리고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기관들이 주가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들의 네. 자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팔 때는 또 급락시켰다가 이런 이제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세력하고 개인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그려내는 그림에 우리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느냐 손실을 보느냐 이거에 이제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식을 보면 거의 이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으로 뚝 하다가 네. 갑자기 급등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서 횡보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곡선을 타고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평선들은 자 우리가 흔히 들어봤었죠? 역배열, 정배열, 그렇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장 상승의 초기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터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가의 왜곡과 이런 이제 방향성 추세를 가장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 일단은, 자, 활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가장 단순한 자, 추세의 지표입니다. 그 일반적 이동평균선은 뭐 단순 종가 이동평균선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하나일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이제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흐름, 즉 추세 파악에 아주 유용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배열과 이제 정배열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정배열 전환이 됐다라는 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이제 곧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역별이 된다라는 건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의미나 개념을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아 정배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역배열 되면 주가가 빠지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게 정배열이 되고 역배열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급하게 질문을 드렸나요? 아,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거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왜 정배열이 됐을 땐 주가가 올라가고 네, 역배열이 됐을 땐 주가가 빠지는지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자, 먼저 산출 방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동평균선 산출 방법은 특정 기간의 자,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동평균선 흐름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 특정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종가 가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5일선과 뭐 20일선, 60일선, 뭐 중기로는 뭐 120일선부터 시작해서 200일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 가격을 이제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 이동평균에 사용되는 주가는 그날의 종가를 가지고서 이제 평균을 계산을 좀 해냅니다. 계산 방법을 보면, 네. 자, 5일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9월 5일부터 제가 9월 9일까지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첫날 이 종목이 5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2일날 52만원이었고, 3일날 53만원, 자, 4일날 3일날 55만원, 4일날 53만원,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자,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전부 다 더해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5를 하면은 54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종가의 5일선 이평은 54만원이라는 가격대에 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다음 날부터는 처음에 이날 1일의 가격이 삭제가 되고 2일 날부터 시작해서 자, 8일까지의 가격. 중간에 주말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껴서 또 이걸 합쳐서 나누기 5를 하면은 55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5일 날 자, 54만이었던 이동 평균선이 더 올라와서 55만 6천 원에 이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또 지나면 자, 이때 2일 날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3일 거부터 시작해서 자, 9일 거의 가격을 모두 합산을 해서 나누기 5를 하면은 57만 원이 나오면 그게 또 전일 55만 6천 원에서 그 다음날 종가에는 57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5일선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고 네. 20일선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의 가격을 쭉 나열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더해요. 그리고 나누기 21을 하면은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하루하루 이평선들이 이제 바뀌는 게 그런 이제 계산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럼 60일선은 뭐 60일 동안의 가격을 합산해서 그거를 네. 60일로 나눈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가격에 우리가 평균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이 추세적으로 매일매일 종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는지 떨어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이평선의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정배열과 역배열이 이제 나타났을 때 네. 정배열 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역배열 때는 주가가 우리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보통 정배열을 얘기를 했을 때 5일선 이평과 21선, 60일선 정도의 이평을 보고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정별했다는 건 5일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그 밑에 있고 60일선이 이렇게 차례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의 평균 가격치가 하루하루의 가격치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정별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대로 역배열일 경우에는 자, 5일선과 20일선, 60일선이 역배열이다. 그러면 그 평균치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평선이 역배열로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전체 이 주식의 흐름 자체가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하락 추세나 우하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걸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가격의 이제 평균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추세적인 부분들, 주가가 뭐 하루 이틀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큰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단기간 안에도 큰 수익을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 되는 종목이나 이제 데드크로스가 역배열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안 하면 손실을 좀 크게 입을 수 있는 것도 피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동평균선의 개념이나 이런 건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그렇죠? 이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한다면 추세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이제 왜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그 종목을 과감하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추세를 알면 주식투자의 승률이 51%를 이제 확보를 한다라고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 이틀 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서 간다라면 주식은 이제 뭐 사실 확률 게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기왕이면 확률을 좀 높여서 접근을 하는 게 확실한 구간대에서만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제 좋기 때문에 이 추세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종목만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추세를 볼 줄 알면 주식 투자의 승률은 51% 정도를 확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형성되는 가격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쉽기 때문에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이런 글씨로 봐도 이해도 좀 잘 안 됩니다. 그죠?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조건 골든크로스의 종목이 나오면 그냥 사면 되느냐. 네. 근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분석을 해서 나눠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진짜 이제 돈을 걸고 승부를 네. 보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변수가 있죠. 그렇죠. 무서운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법 중에서도 사실 기법이라는 게 내가 여러 가지 해본 것 중에서 이게 그나마 잘 맞으니까 이걸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동평균선도 무조건 골든크로스가 난 종목이 다 막 상승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급등주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어떤 시점에 공략을 해야지 가장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자, 요거는 이제 그림보다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네. 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이게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 네. 자, 다른 거 안 보고 이평선 제가 자, 여기 지금 흐름이 나타나는 게 보면은 자, 5일선이 요거 이제 핑크 색깔이고 네. 네. 그 20일선이 빨간색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여기에 60일선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많이 보는데 네. 자, 제가 이런 종목이나 외국인 종목이나 기관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이제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보면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할 때 같은 일정한 가격대에서 물량을 확보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지금 뭐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5,000원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죠. 네. 근데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할 때 뭐 4,500원대 샀다가 3,000원대 샀다가 또 이렇게 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정한 가격대 틀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서 얼추 비슷한 가격대.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사실 하루 만에 매수가 되고 끝나는데 네. 보통 이런 이제 한번 할 때마다 상당히 큰 금액을 매수하기 때문에 2, 3일 만에 사실 매수가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을 이제 잡고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주식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좀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가가 오르면 정별되고 빠지면 역별이 되겠지만 횡보를 하게 되면 5일선과 20일선과 60일선 이평들이 한 곳에 이제 모이기 하겠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수렴이 되기 시작을 하죠. 네. 왜냐하면 평균 가격치가 계속해서 같은 없으니까요.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한 곳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자 주식이 그동안 정별됐다가 갑자기 빠지니까 역별됐다가 최근에 와서 3개월 정도 같은 가격을 유지하니까 네. 수렴이 되는 흐름이 형성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정별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좋은 종목을 꼽으라면 이렇게 수렴이 된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좀 급하게 매매 안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평이 이제 좀 수렴이 돼 있는 종목들 수렴이 돼 있다라는 거는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뭐 전화해서 일부러 뭐 횡보를 시키면서 수렴을 할 리는 없을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누군가가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네. 있잖아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네. 왜냐하면 뭐이 종목을 이제 제가 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올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만 유지를 하자 계속해서만 두달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네. 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수렴을 길게 만드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왜냐하면 역시 외국인 기관들은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체를 묶어서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수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체가 기준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를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수렴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평선을 가지고 큰 수익이나 급등주를 내가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평이 좀 수렴이 되고 있는 종목들, 역배열에서, 자, 정배열에서 수렴된 종목은 좀안 되고 네. 주가가 한번 빠져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종목을, 자, 그냥 이런 데서 자꾸 가면 사실 의미가 좀 없어요. 네. 가장 좋은 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이 네. 가장 이제 최적의 타이밍이 되겠죠. 크로스가 되는 그 지점 그쵸? 네, 말씀이시죠? 골든 크로스가 딱 돼서 5일선과 20일, 60일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 구간대 초기를 노리는 게 일단 가장 좋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걸 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수 보시면, AMS죠? 네. 네. 등락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며칠 동안 이제 수렴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5일선, 20일선 위에서 정배열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등락을 계속 보여주는데, 5일선 이평은 계속해서 상방의 흐름을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종목은, 자, 캔들만 보기에는 상당히 급등락이 심한 것 같지만, 자, 이평선의 개념을 잘 이해를 했을 때, 이평선은 5일 동안의 종가 가격을 평균치를 내서 합산을 한 이제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장중에는 크게 흔들렸지만 종가에는 크게 빠지지 않고 전일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종가에서 빠졌으면 5일선 이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 가격대를 잘 유지를 하면서 캔들만 그냥 크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자, 정별 시켜놓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캔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섭겠지만 이평선들의 이제 개념을 알고서 보게 된다면은, 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좀 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그렇죠? 역배열일 때 매수보다는, 자,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해서 캔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또 하나 확실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스트죠. 네, 키스트뿐만 아니라, 자, 보통, 자,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역배열이었어요. 아이비 그러다가, 스포츠. 네, 최근에 수렴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되는 순간에, 자, 캔들이 상당히 강한, 자, 지금 제가 이거 색깔을 좀 비워놨는데, 네. 네, 이게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어요. 우리가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다라는 건 시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는 순간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신호로도 좀 보입니다. 우리가 박스권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냥 이제 힘없는 캔들로 돌파를 하는 것보다 장대 양봉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강하게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상당히 그 주식이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평선도 마찬가지요. 그동안 역배열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순간 장대 이제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네, 자, 거래량도 주가가, 함께 터지고 있죠. 그쵸, 연속적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매집이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라는 건, 그쵸, 그 전에 종목을 이제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서 장대 양봉을 형성시켰다라는 건 확실하게 이 주가를 강하게 이제 들어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렴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런 장대 양봉이 처음 형성이 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을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면, 자, 추세적으로 정배열 전환이 됐다는 건 평균 가격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5일선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막 전환하는 가장 초기의 시점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모든 이제 주식을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오를 때 이렇게 수렴을 해서 모였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자, 곡선을 이렇게 만드는 이 초기 시점을 자, 공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이제 찾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렴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시장에 많이 이제 나오지 않는데 네. 그래도 한 번 또 찾으면 상당히 강한 자, 상승의 흐름을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주가가 처음에 역배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역배열에서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네. 최근에 와서 횡보를 하면서 미평을 이렇게 수렴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자, 골든크로스가 나는, 그러면서 거래까지 붙어주면은, 더 좋겠죠. 네. 이 부분들만 조합을 잘 하면은 상당히 큰 상승을 아마 하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서 그냥 일반 캔들이 형성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추세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어요. 아까 네. 같은 경우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정배열 전환이 될 때 아까 그 종목처럼 그런 강한 장대 양봉이 좀 없죠. 그쵸. 그쵸? 아까 정배열이 처음 이제 진행이 되는 구간 때 보시면, 자, 아까 요 구간 때죠. 요 구간 때 보시면, 네. 자, 이건 음봉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없고, 네. 자, 장대 양봉이 없이 그냥 정배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올리겠다는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양봉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 정배열됐을 때 이런 캔들이 십자나 이런 형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연속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자 그런 종목들보다는 자 이런 것처럼 자 처음 이제 정배열되는 순간에 장대 양봉 형성되는 거. 이 종목 이제 성안이라는 종목인데 네. 과거에 이평 수렴이 좀 되다가 이 구간대에서 정배열이 한번 됐는데 이때는 장대 양봉이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등 이후에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대에서 장대 양봉과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니까 그때부터 연속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자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자, 제가 요거를 흰색이라 잘 안 보이나요? 네. 네. 진정 말씀해 주시지. 저는 보이는데요. 네. 화면상으로는 안 보일 것 같네요. 그쵸. 네. 요거 다시 한번, 자, 검은색으로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분명히 수렴이 한번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좀 되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장대 양봉이 없으니까 주가가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반등이 이제 눌리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렴한 이후에 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거래까지 수반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렴 그리고 장대 양봉 형성되면서 자, 정배열 전환되는 종목. 그 종목에 첫날 따라 들어간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을 단기간 내에 아마 확보를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급등들을 잡을 때에도 여기서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날 텐데 여기 아니면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갈고 가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흔드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딱 뛰어 들어가서 고점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이평선을 잘 보고서 대응을 한다면 모든 급등주들의 초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금 HTS가 아마 켜져 계신다면 급등주들 요새 이제 움직였던 테마주들이나 이런 흐름을 보시면
바닥에서 수렴이 이렇게 된 이후에 네. 처음 정배와 전환될 때는 잔대 양봉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형성되는 네. 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도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보시면 자 이것도 첫날 계속해서 한 2, 3개월 동안 이평선이 수렴돼서 움직이고 있다가 네. 처음 정배되는 순간 장대 양봉 형성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네. 그래서 거래가 터졌죠.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 네. 요즘 정치 테마주의 그 미래 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 산업이요? 네. 자, 이것도 보면은. 네. 수렴이 자, 되다가. 그렇죠. 수렴이 되다가 처음 이제 정배열되는 딱 처음 순간에 상한가로 상당히 강하게 이제 양봉이 형성되면서 네. 거래가 분출이 됐죠. 그러니까 항상 자 이평이 수렴이 되다라는 건 누군가가 지금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사고 있다라는 네.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력이에요. 네. 이 종목을 내가 한 50억을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3, 4일 만에 다 살 수는 없겠죠. 네. 기간 한 달에서 한 세 달 두고서 같은 가격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최대한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2, 3개월 동안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시키다 보면 이평선은 자 종가의 하부에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수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처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정배와 전환 그리고 거래가 이제 붙는 흐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만 잘 보고 계셔도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주 뭐 여기까지는 사실 못 갖고 갔다라고 네. 가정을 해도 한 여기 정도까지만 가져가도 그게 거의 뭐 한 40, 50% 이상의 네. 상승을 자,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렇고 성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IB 스포츠도 그렇고 수렴 이후 향상 네. 장대 양봉과 함께 자, 단기 상승 그리고 자, 일경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수렴 계속된 이후에 자, 거래 한번 터지고 나서 네. 정배와 전환 서서히 되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좀 형성이 되는 것처럼 네. 이평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형주에서도 이제 정배와 전환되는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좀 하다 보면 뭐 4, 5%의 수익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급등주를 잡는 걸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꿈꿔보는 매매겠죠. 그쵸. 내가 이런 급등주만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매일매일 주식할 필요도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1년에 딱 두 종목만 네. 사서 한 100% 먹고 상반기에 100% 먹고 네. 하반기에 100% 먹고 그래서 1년 농사 그냥 끝내놓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이런 거 찾아서 상반기에 하나 먹고 네. 하반기에 하나 먹고 뭐 이렇게 가져도 되고 네. 때문에 이평선만 가지고도 이런 이제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종목만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네.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와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모든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네. 그 중에 몇 종목들은 분명히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형성이 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좋은 거 있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이제 명품 같은 것도 누구나 분명히 다 갖고 싶긴 할 텐데 그걸 다 갈 수 없듯이 주식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은 내가 다 사고 싶긴 하지만 네. 사실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확실하고 좋은 거 하나에만 딱 찍어서 가져가서 그걸로 큰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가장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이평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 오늘 그러면 기억할 게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가격을 유지를 시키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식이 수렴이 되다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처음 나타나는 게 바로
정배열 전환과 장대 양봉 형성 그리고 거래량이 분출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에서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트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은 어차피 하루에 캔들이 하나씩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얘네가 날고 기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네.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뭔가를 하기 위해선 그걸 하기 위한 우리가 밑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대로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흐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주식을 올리거나 상승을 좀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화가들도 보면은 밑그림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 색칠을 하듯이 네. 자, 이런 이제 세력주들도 똑같아요. 이평선을 가지고 캔들 가지고 이제 사실 이평선이 없이 캔들만 있다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캔들만 보기에는 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평선은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게 그날의 종가를 이거는 뭐 조작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자동으로 평균치가 계산이 돼서 그 움직임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가를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캐치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이평선 관련된 부분은 다른 것도 많이 알면 그렇죠? 많이 알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골치가 좀 아파져요. 네. 그냥 이거 하나 그림만 딱 확실하게 외워둬서 가져가면 자 계속 종목을 보다가 이런 종목이 있으면 네.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봤을 때 자 지금 보면 이평선이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정배열 전환인 구간에서도 보면 이평선이 자 분명히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 전환이 돼 있어요. 네. 근데 21선이 밑으로 떨어질 때 5일선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자 5일선의 평균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네. 20일 동안의 평균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주식의 진짜 추세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하락인 거죠. 그렇죠. 하락적으로 네. 그 구간대에서 단기 반등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 제가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네. 한 번에 이제 이평 관련된 정보 여러 개 얘기를 해드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 네. 주나 다다음 주도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이제 오늘 했던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정배열일 때는 잡으면 안 되고 어떤 정배열일 때는 공략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잘 짚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의 기대해보면서요.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bed,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home.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도와줄 이치맵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유럽 악재도 해결되고 또 조선 업종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샀습니다. 이 매수한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 조선 업종은 언제쯤 상승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먼저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선주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조선주들이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최고의 주식으로 각광받다가 이제 유럽 쪽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애물단지로 좀 전략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이제 그렇죠. 전략이 많이 됐는데 보통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이슈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향이 등락을 좀 많이 보여지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조선 업종들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시점이나 구간대는 당연히 유럽 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주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과거의 물동량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을 작용할 때 네. 플랜트 관련해서 수주나 이제 매출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7,600원대에 네. 비중 한 20% 정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여기 박스권 구간, 이런 구간대에서 아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지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럽 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조선주들이. 네. 그래서 유럽 쪽에 자, 호재가 나오면은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해주는 흐름도 네. 형성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유럽에 대한 문제는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구간대죠. 네, 이제 반응이 올 때도 되는 그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근데 단기간으로 그치진 않겠지만 네. 서서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조선주들 보면은 자, 그리스나 뭐 이런 유로존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네. 이제부터 물동량 해소가 되면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그리스 이제 시사단 파견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협상도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조율도 할 거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매수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가져가신다라면 단기 상승을 해서 뭐 28,000원,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냥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네.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주가가 여기서 혹시 더 밀리더라도 23,000원 구간대 이상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손절가를 그렇게 잡으면 될까요? 굳이 뭐 손절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흐름을 이제 보면은 네, 손절까지는 굳이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한번 여기서 급락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강하게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랬더니 무리해서 좀 꺾어서 올리는 흐름이 형성이 된 것처럼 아마 이제 뭐 크게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한번 이제 유로존, 유럽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네. 그 기대감에 못해서 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네. 만약에 손절을
해서 가격을 꼭 정해야 된다라면은 이전 22,200원을 저점으로 형성을 한번 했었죠. 네. 그럼 이 구간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네. 여기는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신저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좀 있어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안 팔려고 했던 추이도 같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전 저점 22,200원 저점을 손절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네. 여기를 혹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정리를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홀딩 하셨다가 한 29,000원, 3만원 정도까지 가지고 가서 이익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은 네. 대형주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대선 전, 뭐 이번에 양적 완화가 좀 실행이 돼도 네. 아마 크게 시장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뭘 가지고 뭐 3만 4,000원 때까지 뭐 수익을 기다리기보다는 자, 그냥 한 3만원, 29,000원, 3만원대에서 그냥 이익실현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종근당인데요. 매수가가 26,05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이 종목을 오늘 샀는데 9% 급락했다고 내일 손절매해야 될지 또 앞으로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근당 오늘 네. 매수를 50%를 하셨다고요? 네. 네. 오늘... 네. 빠진 이유가 네. 주가가 비싸다는 분석에 주가가 크게 빠졌네요. 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강의 중에 좀 있었죠. 네. 어느 이제 주체가 이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는지 그거를 확인을 먼저 하고 네. 그 주체가 계속 매수를 하면은 꾸준하게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6,05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그동안 두 달 동안은 왜 안 사시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한번 파시고 다시 사신 건지 아니면 처음 진입을 여기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오늘 비싸다는 이제 분석에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빠진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자 요거는 이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기관보다는 사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네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은 외국인이 지금까지 끌어올리는 주식이었는데 네. 기관이 팔아서 주가를 떨궜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은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외국인이 아직 팔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주식을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기관의 네. 흐름을 보면은 계속 투신에서는 주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 네. 연기금도 사다 팔았다 반복하고 네. 지자체 쪽에서도 샀다 팔았다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네.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을 계속 샀네요, 외국인은. 그렇죠. 이 전 흐름까지 보면은 아마 네. 처음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마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을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 주식의 주인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려놨고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중간에 한 번씩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네. 주가 좀 떨어뜨려 놓으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떨어뜨리면 다시 끌어올리고 이걸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 딱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일단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됩니다. 대신 이제 오늘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이런 급락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했다라는 건 근데 오늘 보시면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면은 기관이 이 주가 비싸다는 분석 내보내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상당히 이제 팔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지금 빠졌을 텐데 외국인들이 오늘 산 물량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굳이 주가가 기관들이 급락을 시키는데
외국인들이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 파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팔아서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방적으로 좀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한 네, 그냥 여기서 뭐 손절치지 마시고 네. 홀딩을 좀 더 해서 가져가는 이제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뭐 21선을 그동안 잘 안 깼어요. 네. 근데 이때 한번 깼다가 오늘 한번 또 깼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딱 두 가지의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21선을 깨면서부터 가치의 물량을 팔면 유심히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네. 21선을 안 깨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준다면 매수를 해서 위까지 다시 들어올리는 그 흐름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유식은 다른 부분보다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네. 보시면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호가창에서 그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시고서 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에 이어서 LG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2만 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네, 뭐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요새 한창 네. 네, 건강하게 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뭐 매수가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의 매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42만 원대에서 그렇네요. 82%면 지금 상당히 꽤 수익이 나고 계신데 네. 뭐 이거는 지금 이치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더 그냥 홀딩 하셔서 자, 수익을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 하면은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만드는 회사죠? LG생활건강이? 생활건강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죠. 네. 그렇죠? 네. 네. 요새 보면은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이런 이제 생활 관련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네. 뭐 이 시련 하기보다는 아마 최고가가 63만 3천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냥 뭐 홀딩을 하셔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LG 생활건강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에스코넥입니다. 매수가가 1,390원이고요. 비중은 70%입니다. 에스코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에스코넥도 일단은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뭐 완벽하게 오늘 배운 그런 수렴은 아니지만 정배율 전환이 돼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유지가 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아마 1,565원대였을 겁니다. 그러면 1,500원 이상까지 홀딩하셔서 자, 이 실현 관점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게 사셨네요. 네. 여기 한 1,200원대에서 1,300원대 매수를 좀 하셨으면 더 좀 좋았을 텐데 네. 네, 올라가기 이제 시작하고 나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1,500원 이상대에서 좀 요거 짧게 익실은 관점으로 분할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70%인가 80% 정도가 지금 네,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높은 가격에서 좀 많이 사셨네요. 네. 요거는 1,500원 이전 고점 구간에서 비중 한 반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때 뭐 재매수를 하신 한이 있더라도 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뭐 테마로도 살짝 네.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일자리 관련된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인데 네. 또 대선 후 그쵸? 정치 테마주로 네. 분류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요새 이제 대선 이제 거기 이제 판도를 보면은 이슈화가 되는 게 한 세네 가지 정도가 되죠. 네. 뭐 경제 민주화가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북 문제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또 하나가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에스코넥이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주 중에 하나라는 부분에서 테마도 잘하면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일자리 관련해서 테마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유구한테서 추세를 좀 만드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고 계시지 마시고 전 고점에서 한 반 정도 이 실현하셨다가 이제 테마가 좀 붙어서 갈 때
그때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기셔도 되니까 일단은 지금 급등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비중을 먼저 좀 줄여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코넥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132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손절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것도 굳이 지금 뭐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손절 가격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이탈하면은 자, 정리하는 관점으로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자, 보시면 요 가격대죠. 얼마죠? 자, 이게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좀 하게 되면은 한 1,220원 정도. 자, 넉넉하게 한 요 정도에서 1,220원 정도에서 네.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지금 7월 달부터 상당히 등락이 좀 심한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캔들을 또 보면은 이 흐름에 이제 주식의 흐름을 또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주식이 빠져서 꼬리를 계속해서 달았습니다. 1200원대는 어떻게든 지금 깨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누가 주가를 이제 팔아서 떨궈 놓으면 네. 다시 누군가 매수를 해서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주식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든 지금 이탈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잖아요. 빠질 종목이었으면 이미 빠졌을 텐데. 그쵸. 계속 지지를 하고 그쵸. 있죠. 누군가가 떨궈내면 그 밑에서 다시 누가 받아서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 흐름이 네. 계속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정해드린 1,220원 구간대 정도 네.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등락폭이 있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한 1,400원, 450원대 정도까지 뭐 반등. 이전 고점이 1,500원대죠. 네. 1,5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이평을 좀 수렴을 시켜놓고 이제 주가를 들어올리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하셨다가 이제 이전 고점 1,500원 구간대에서 자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고요. 목표가는 1,500원의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220원으로 네, 의견 내주셨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각각 다른 분께서 두 가지의 매수가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22,100원의 50%고요. 두 번째 매수가가 22,200원의 10%입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뭐 가격은 거의 이제 비슷하신 것 같네요. 한 200원 정도 지금 차이 같은데, 네. 아 100원 정도 차이네요. 100원 정도 네. 차이 같은데, 네. 하이닉스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국민 주식이에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하이닉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죠. 제일 만만한가 봐요. 가격대도 좀 이제 2만 원대, 네, 그러니까 적당하고. 근데 자 지난번 이제 강의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 개인이 매수가 많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주가가 못 올라간다 네, 그랬죠? 떨어지죠.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 시원하게 못 가죠. 예를 들어서 같은 IT 관련주더라도 하이닉스가 10% 오를 때 다른 이제 IT 관련주들은 15% 20%의 상승을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기업의 내용도 뭐 계속해서 요새 관심이 좀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런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해봐야 네. 현실적으로 주가는 못 갑니다. 네. 네, 못 올라가요 주가는. 근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아까 종근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체였다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딱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흐름상 어디 주체가 매수가 더 많죠 지금? 개인이 자,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했죠.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다가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물량을 다 이제 팔기 시작을 네. 했어요. 기간 같은 경우도
샀다가 크게 팔았다가 네. 조금 샀다가 크게 팔았다가 네. 살 때 20만 주 사고 팔 때 한 200만 주 팔아버리고 그렇네요. 400만 주 팔았다가 400만 주 샀다가 또 조금씩 해서 어느 것도 또 50만 주 이상 매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주식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면 비중 좀 줄이시고 네. 하이닉스 말고 스윙레스인 종목이 수두룩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관심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같은 가격대,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스윙레스인 종목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도 분명히 알아요.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팽가 돈 써가지고 주가 올려봐야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올리면 거기서 차익 실현 짧게 해버리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굳이 내가 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000원대 가격 형성돼 계시면 네. 다음 주 정도 이제 시장에 반등을 해주면 분명히 매수가 위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될 겁니다. 네. 그때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비중 그냥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회사가 안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주식이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보다 결국에는 좋은 회사도 누군가 비싸게 돈을 주고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주식을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둘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건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등 시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SK하이닉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 50% 비중 갖고 계신 분이요. 이익 실현 하시고요. 비중 좀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네, 매수하시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저희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이고요. 매수가가 1,500원에 네, 신일산업이고요.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전문가님 의견 좀 내주세요. 네, 신일산업 하면은 뭐 유명한 또 테마주 중에 하나죠. 자, 이게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가? 매수가 1,500원이요. 네, 1,500원이요. 네. 그럼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러면은 뭐 어제나 요 구간 때 아마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신일산업은 일단은 지금 한창 이제 치러지고 있는 대선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이제 11군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과반을 넘어서느냐 그래서 네.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가느냐 뭐 이 이제 기로에 좀 놓여 있는데 그게 아마 주말 때쯤은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간다 보면은 거의 뭐 문재인 쪽에서 결선 투표 없이 가는 뭐 이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매수가 위에서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지만 다음 주 정도 한 2,000원 정도 이상까지 해서 목표가 보시고 네. 이 실현 관점으로 짧게 한번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 한마디에 사실 급등량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에 상당히 이제 급등량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1,500원대 낮은 가격에 잡긴 잡으셨어요. 탄력 이용을 해서 네. 한 번의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신일산업은 사실 지금 주가 가는 게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테마에 엮여서 그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사실 필요가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그 기대가 좀 살아있어서 네. 2,000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씩 좀 짧게 이 실현 관점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5일선 이평을 보고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일산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내일장 공략주로 돌아올게요. 네, 내일장 공략주를 위한 내일장 홈런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종목을 소개하기보다 네. 기존에 좀 얘기했던 종목을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리고서 어떤 종목이죠? 지난 시간에
SK 이제 브로드밴드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시간이 언제였죠? 이때였나요? 목요일이었으니까 네. 5월 6일 정도에 이제 이때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PTV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B2B 관련돼서도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070 이제 전화 서비스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이제 방송 올해 말에 네. 디지털 전환이 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래서 지금 요금제나 이런 서비스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컨텐츠 관련된 매출을 가장 큰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IPTV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못 본 거 오늘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보면은 이게 또 바로 볼 수는 없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서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료 결제 서비스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자, 무료로 이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고 손절선만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손절가를 자, 목표가는 이제 4,000원대까지 계속 홀딩을 하시고 손절가는 3,450원까지 자, 수정을 하셔서 여기 이탈하시면 전부 이익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승환 전문가님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내일자 공략주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승환 전문가와 함께한 강의에 대해서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리츠맵 홈페이지에서 고승환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식쇼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전문가님 강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